자, 이번에 알려드릴 기술은 제가 앞서 배웠던 모든 기술을 조합한 콤보입니다. 한번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기술인데요. 자, 하나하나 천천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1.5를 해주시고요. 자, 이 검지를 이 줄 위로 위치시켜서 자, 요일을 한번 원을 그려주신 겁니다. 원을 그리셔가지고 몸 안쪽에 위치하게 합니다. 쭉! 자, 이 상태에서 검지만 앞으로 오시고요. 자, 이 줄 앞쪽으로 요일을 보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오른손 쪽으로 요일을 두 바퀴 올려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1.5를 해주시는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레프트 라이트 핸드레일을 하시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핸드레일이 완성이 됐고요. 자, 그 다음에 오른손 쪽으로 요일 넘기고 맨 앞줄로 다시 왼쪽 손 이용해서 맨 앞줄로 가시게 되면 앞서 배웠던 더블 언라싱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자, 요일을 이 앞줄로 왼쪽으로 한번 넘겨주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왼손 검지로 이 앞줄을 잡아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오른손을 이렇게 바꿔주세요.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검지를 이렇게 바꿔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요를 이 줄 뒤쪽으로 해서 오른쪽 손목으로 넘겨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왼손 엄지를요, 이쪽 줄을 디귿자를 만들어서 이 앞줄에다가 트라피지를 걸어주시는 거예요. 자, 해볼게요. 쭉! 약간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왼손 엄지를 빼주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요요를 오른쪽으로 넘기시고, 자, 마지막에 리스트 마운트를 오른손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풀어주시면 윤동기 콤보가 완성이 됩니다. 자, 한번 쭉 다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1.5 돌려주시고, 자, 이쪽 두 번, 1.5. 자, 핸드레일 가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오른손 쪽으로 더블 너팅. 자, 왼쪽 한번 잡으시고, 넘기시고, 오른쪽 한번. 자, 왼손 디귿자 모양, 맨 앞줄, 엄지 빼시고, 오른쪽 손목, 마지막 리스트 마운트로 풀어주시면, 네, 저의 오리지널 콤보가 완성이 됩니다.